자, 그리고 유럽의 근본이 팀 리퀴드라면 우리 한국의 근본 젠지, 아, 응원해 봐야 될 텐데요. 제가 봤을 때 젠지 이야기하면은 한 3일 밤낮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혼자서도 충분하실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아, 젠지, 아, 뭐 PGI 그리고 뭐 PCS 했으면 모두 다 젠지였습니다. 그렇죠. 아, 올해도 아, 정말 개인적으로 PGI S도 꼭 해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또 2019년 PGI에서도 좋은 기억이 있었던 젠지이니만큼 그렇죠, 네. 이번 PGIS에서도 그 좋은 기억을 좀 이어나가고 싶을 텐데요. 이 최근에 치러졌던 PWS 프리시즌에서는 그래도 폼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게 아무리 PCS가 그 전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안 나오긴 했어요, 젠지가. 하지만 저는 이제 프로니까 마지막 경기의 폼이 결국 지금 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말을 하는데 네. 이제 젠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PWS 경기에서 3등까지 그리고 2주차 때 1등도 한번 했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지금 폼이 굉장히 올라있는 상태라서 이 기세 쭉 이어가면 충분히 상위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소 우려스러운 점은 템바가 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또 이 두 팀에게 굉장한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티안바랑 멸망전을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시도를 하려 하잖아요, 젠지가. PWS 때 보여줬던 플레이는 이제 원래 외곽 플레이를 고수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고집만 하지 않겠다. 이제 인서클 할 수 있을 때 자, 우리도 인서클에서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되게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젠지가 티안바에게 한번 이제 복수로 복수의 어퍼컷을 한번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티안바도 쉽게 저번처럼은 똑같이 행동을 못할 거예요. 네. 과연 경기 내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되는데 이렇게 세 팀을 좀 분석해봤습니다. 과연 또 좀 키플레이어는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건 피오 선수가 정말 게임을 잘하는 그죠. 그런 느낌의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피오 선수도 이 지표상에서는 롱스코 선수 못지않아요. 그럼요. 네.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배틀그라운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생각도 안 하고 피오다. 배그하면 피오, 피오하면 배그. 곧 피오가 배그다. 네, 이렇게 저는 말을 하거든요. 정말 진심입니다. 네. 게다가 또 좀 기대해 볼 만한 점은 에스터 선수가 이번에 또 젠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터 선수가 피오 선수가 좀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투펀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피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팀워크도 되게 좋고 개인 센스 좋고 약간 육각형 선수잖아요, 되게. 그렇죠. 약간 능력치가 다분하게 다 좋기 때문에 젠지에서 약간 에이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일차 랭크 디시전 시조와 디조의 첫 번째 매치. 전장은 미라마고요. 동선은 남쪽 해안가에서 시작해서 페카도 서부 파워그리드를 지나 알칸타라 동쪽까지 이동합니다. 젠지가 원래는 페카도를 갔었는데 팀 네. 리퀴드와의 이 랜드마크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살짝 회피를 했죠. 그렇습니다. 피오가 로스레오네스 중심부 쪽에 있고 로키는 좀 추마세라 쪽으로 이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인펜트리 같은 경우에는 임팔라가 랜드마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로스레오네스가 젠지 혼자 독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안전구역은 북서쪽으로 형성됐습니다. 야. 세계 정상권 못지않게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젠지 유턴 인벤트리가 대기하고 네. 있었어요. 제 기분 탓인가요? 지금 8분 30여 초가량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숨 막힐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네. C조와 D조의 경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지금 만들었어요. 네, 네. 지금 인펜트리가 먹고 있는 위치가 예전에 젠지가 이제 회전을 하려고 돌아나갔었을 때 템바의 저지선에 막혀서 가질 못했던 그 위치거든요. 네. 그리고 피오도 위험해요. 피오. 이거는 몰랐던 것 같죠? 네. 네. 자, 자기장 다시 바뀌었고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젠지를 잃은 피오를 잃은 젠지인데요. 차량으로 과감하게 인서클 시도합니다. 예, 이런 장면이 나오면 대부분 젠지는 결말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프로드 타고 들어가면서 구덩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위치를 찾아낼 수 있나요? 네. 이미 디지털 애슬레틱이 저기 잡고 있는데요. 방탈각인데요. 조심해야 돼요. 슈터 맞습니다. 이거 슈터 거기 돼요 이거. 마지막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데미지는 최소화. 이거 그냥 집어 눌러야 될 것 같은데. 네. 집어 누를 수 있나요? 번져나가면서. 네. 집어 누를 수 있나요? 자, 이번 닉스. 자, 이번 닉스. 힙할 수 있는 거 승부해야 돼요. 승부해야 돼요. 로키! 제니 보고 있어요. 하나 더. 젠지! 디지털 애슬레틱스 3킬. 오, 버텨대 앗! 아, IQ500에게 당했어요. 네. 자, 일단 픽업트럭 옆쪽으로 붙긴 했는데 로키가 내려와서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려주고 좋습니다. 젠지가 그래도 결단력 있는 플레이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초반 투척 무기 두 개가 날아왔는데 잘 피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DA의 그 연막탄을 좀 챙겨줄 수 있다면 후반까지 버텨둘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겠죠. 네. 이노닉스 초연사 네. 폭발이었습니다. 에스터 패트릭 코로드의 마인롱 선수가 젠지 흔들리는데요. 마인롱 좀 연마타 이거 지금 무서운데요. 젠지 4위로 마무리. 미라마에서 시작되는 순위 결정전 CDJ의 두 번째 매치입니다. 동선은 서쪽 능선에서 시작해서 로스네오네스 북쪽 라벤디타를 통과해서 동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젠지의 선택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전에 이제 로스네오네스가 싹 비어있던 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고향을 한번 옮기나요? 로스네오네스 쪽으로 일단 내려가고 있고요. 페카도는 팀 리퀴드가 차지합니다. 네, 그런 것 같죠. 네. 젠지 선수들도 패카드 통해서 북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 상당히 좀 서클 난이도가 정직하게 잡혔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엘포조 오른쪽 산 쪽으로 통하는 도로라든지 고지대 쪽에서 찍어 누르는 듯한 플레이를 어떤 팀이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자기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젠지가 접근하자 팀 리퀴드의 짐즈가 차량으로 빠져나갑니다. 젠지는 이번 경기도 동선을 짜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팀리퀴드와 오스가 파워그리드 주위를 선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젠지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어느 지역에 적이 매복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좀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좀 다음 자기장 뭐 한번 자기장에 또 걸려주면 다다음 자기장까지 좀 보고 그렇죠. 예, 여유롭게 플레이를 하자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자, 패트릭 코로드의 접근을 보고 있는 피오입니다. 자, 정보는 다 들어왔고요. 자, 회전하는 거 봤죠? 이디자도 봤어요. 한번 사냥하려는 거 아닌가요? 탈 때? 차량 탈 때. 완전 남쪽으로 왔어요. 자, 이비자 한 대 맞긴 했는데 미라도 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젠지의 날카로운 동선입니다. 지금 피오만 외곽 쪽에 세워두고 안으로 네. 들어왔어요.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돌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두 팀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차마 맞습니다. 리드샷을 못 날릴 것이다 이런 확신 때문에 그렇죠. 정말 잘 돌아왔어요. 각 팀들이 전투를 할 때 그 전투를 이용하는 다른 팀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네. 높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키를 올리고 있습니다. 린슌과 M200이 크게 오른쪽으로 도는 걸 견제할 수 있는 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도전 왔어요. DA도. 자, 젠지 쪽으로 왔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 미래가 없다. 오히려 미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도전을 했어요. 자, 코드마르코까지 뒤늦게 합류를 하고 있고요. 2층 집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럼 젠지도 선물 줘야죠. 기호의 수류탄. 네, 입주 선물. 수류탄을 한번. 일단 외곽 쪽에 들어오긴 했어요. 아, 이거 좀 투척 무기 아끼는데요, 젠지. 네. 아낌없이 입주 선물 줬어야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거리도 좀 있고 그게 또 예, 건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히 팬바도. 예, 정확히 넣기 좀 어려웠고요. 네, 수류탄 지금 아껴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막 젠지가 나가서 맞이하기에는 예, 템바도 있고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젠지. 아, 젠지. 했는데요. 아, 같은 이게 2킬이거든요. 0킬이거든요, 젠지가 네. 지금. 이거라도. 네. 이 점수라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개를 내어줘. 디비전 S 게임이 자기장에 무력하게 쓰러질 것인가? 자, 머리 백 보이죠? 일어나라! 디비전 X 게이밍은 난 죽음을 택하겠어. 이거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차량을 터뜨려서 스플래시 데미지로 한번. 안 되겠는데요. 포인트 안 준다. 포인트 네. 안 준다.
된다.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네. 그렇지 않는 선택입니다. 비전 X게임이. 네. 실리를 대신하네요. 아, 그렇죠. 아, 화랑을 사랑을 척추내서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차량이 덮치는 그림을! 아... 안 됩니다. 네. 오, 에스가 죽는데요? 젠지 쪽으로 이노니스! 땡큐! 아, 가져갑니다. 이킬. 이노니스. 이거는 약간 어서옵쇼!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잘 받았죠? 네. 수류탄 잘 쓰지도 않고 이점 먹었습니다. 자, 이제 건물 하나만 더 DA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불 지르고 수류탄 던지고 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 자, 인춘 잡혔어요. 자, 샌드백 됐죠? 네. 와. 누런 낙사. 동. 서 대전 되는데 이거 젠지가 여기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코드 마르코 있는 DA를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을까요? 어, 네. 4대 4대 4. 그거 한다. 젠지가 깔끔하게 상대를 정리하고 빠르게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담원기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담원기아도 오히려 각 벌려요. 그렇죠. 아, 담원기아 방해하는 적이 제로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 자기장 아직도 여덟 번째 자기장입니다. 점 자기장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 좀 있어요. 2연속 치킨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담원기아? 그 각이 만들어졌어요. 담원기아의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토대로. 자, 일단 디지털 애슬레틱스는 결국 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젠지도 고민이에요. 투척 무기, 투척 아이템 활용을 여기서 다 하면 담원기아에게 치킨 혼납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담원기아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많아요. 지금 케일이 차량 활용하면서 각 벌리고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나올 수 진영 보세요. 진영 보세요. 일자로 쭉 성장 언덕 인디고 케일 일자로 쭉. 와, 이노닉스 피어 피닉스. 젠지는 빠르게 피해 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담원기아가 와요. 담원기아가 담원기아가 저기 싸우니까 좀 더 붙으면서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자, 킬 포인트 뺏길 수 없다. 자, 일단 기절된 인원을 살려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애슬레틱스에. 자, 젠지도 눈부신 방어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포지션이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어요. 자, 스베시 아직 못 살렸고요. 거의 뭐 도로를 무단횡단하듯이 넘어올 기세입니다, 담원기아. 자, 라인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라인 불패 담원기아. 그리고 젠지는 계속해서 앞에 DA를 막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아껴놨던 술탄을 쓰나요, 지금? 에스더, 화염병. 자, 여기서 왼쪽 던져놓고 누가 더 로키! 로키! 누가 더 특심 있게 잘 버티냐 싸움이거든요. 네. 와, 젠지! 자, 4대4 젠지 싸나요? 네. 그런데 와, 살아났어요. 4대4구도 만들어요. 그러면 젠지가 바로 태세를 전환하고 정비하고. 오! 자, POE 3배 전배 특허 괴물 싸울 수 있나요? 네, 젠지 4대4 대한민국 팀들의 맞대결입니다. 정상 결전입니다. 도로를 하나 두고 그 사이를 두고. 자, PGC 2019 챔피언 왕관의 쓰레드사 젠지야. 라인 불패 따원기 아니야. 자, 숨막히는 대결입니다. 성장과 언더가 인디고 쪽에 있고요. 인디고를 때렸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에서 체력 많이 빠졌어요. 쐈는데요. 수류탄 바로 기절을 못 시켰거든요. 와! 기절! 케일! 그리고 로케일! 정수영! 자, 이노닉스와 피닉스 피와 이노닉스 둘만 남았어요. 자, 오늘 피오가 남아있어요. 피오가 연속 치킨이 코앞입니다. 피오! 자, 이노닉스 피닉스 그냥 나왔거든요. 이노닉스가 인디고 기절시켰고요. 장군 멍군! 야! 피오! 자, 이렇게 되면 와! 구도였어요. 대역전, 성대역전, 성장 언제 있어? 피닉스 이거 대역전! 케일과 인디고 누운 상태고요. 천천히 하면 되는 젠지고요. 에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립니다. 살리면 이거는 우리가 이긴다. 구치기죠. 와! 젠지! 라인 불패 담원기아 상대로 젠지가 DA까지 물리치고 여기서 승리하나요? 자, 라인 싸움에서 담원기아를 이긴다? 그리고 라이딩샷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노리스 갑니다! 벌리죠? 젠지! 와! 와! 젠지! 11킬 치킨 가져가면서 21점을 획득합니다! 와, 젠지 정말 괴물 같은 경기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괴력! 디지털 애슬레틱이 근처에 자리 잡고 계속 젠지를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젠지 태산처럼 흔들림 없는 뚝심 있는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디지털 애슬레틱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젠지가 그걸 싹 다 정리해버렸는데 본인들은
흠집 하나 안 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숨막히는 다원기아하고의 대치전. 다원기아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좀 유리해 보였거든요. 실제로 두 명을 먼저 기절시켰고요. 그런데 피오와 이노니스가 위쪽 두 명을 오히려 역으로 기절시키고 수적으로 우위에서는 정말 슈퍼플레이를 보여주고 결국 11킬 치킨. 대단합니다, 젠지. 피닉스였어요. 네, 우리가 누구? 2019 PGC 챔피언이야. 다원기아 아직 너희 멀었다 하는 듯한 라인에서의 그 불패의 다원기아를 오히려 역으로 잡아내는 와. 모습에서 전율이 느껴진대요. 젠지! 와, 젠지가 11킬 치킨을 가져갔습니다. 인텔이 함께하는 본격 게이밍의 시작, PGIS 순위 결정전 1일차 시조와 디조의 매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전장은 에란겔, 리포브카 북쪽에서 시작해서 맨션을 지나 민둥산을 거쳐 쿼리 북단까지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에란겔 매치가 됐을 때 봐야 될 두 팀이 있죠. 그렇죠. 템바와 젠지! 이번엔 과연 어떨지! 자, 젠지가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다원기아도 포칭키를 버려봤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 랜드마크 전쟁이 있고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한국 팀들 입장에서. 그쵸? 네. 너무 하이리스크예요. 네. 네. 오늘 운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하고 네. 랜드마크 멸망전은 그냥 웬만하면 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막 강북 가서 템바의 집중 견제를 받는 것보다 나중에 만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게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에스더 선수가 들어와서 또 활기가 생겼습니다. 연결고리 같은 느낌으로 게임을 잘해주고 있죠. 돌아온 신입생. 젠테식이 돌아왔구나.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부진에 대해서 많이 뭐 선수 본인들도 좀 아쉬웠겠지만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월드 챔피언십 언제나 우리 것이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 주의해라. 직독직해. 멋있네요. 자기장 안전구역이 바뀝니다. 북입니다. 자, 젠지 찔러 들어가는 움직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집 쪽으로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을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동산 능선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짐즈 잡혔어요. 코드마르코 정리. 자, 다원기아의 품으로 가나요? 다원기아 이미 있었거든요. 네, 견제해 줍니다. 예, 저기가 방어하기가 꽤나 괜찮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젠지도 저기가 비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혹시 비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만만 봤어요. 간 보러 갔는데 네, 내밀어 봤는데 네, 주인이 있었습니다. 사격으로 맞이하니까 총을 막 쏴대니까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자, 루크는 살리고 있고 피오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조금 멀어지네요. 보이죠, 버키 바퀴. 그리고 안 쏘고 기다리고 있다가 확킬 낼 수 있는 그 타이밍 때 한번. 승부 보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자, 디비전 X 게이밍도 젠지 쪽으로 붙었는데 견제 받으니까 디비전 X 게이밍 돌아갑니다. 자, 피오만 남겨두고 로키까지 팀원들로 합류. 네, 뒤쪽을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피오 선수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안 들켰죠? 네, 쐈으면 죽었을 거예요. 네, 3 봉투 이적 해야죠. 뭐 어쩔 네. 수 없습니다. 피오 케이리게 맞았습니다. 이건 제대로 노리고 쐈는데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와, 다원기아 대단합니다. 자, 마지막 에스더가 이렇게 세계 챔피언의 반격. 자, 죽어간 피오의 복수다. 네. 그리고 차량으로 본인들의 진입 그 경로 자체를 막아버리는데 마무 선수에게 당했네요. 젠지도 이노닉스가 지금 기절당해서 이건 쉽지 않네요. 에스터도 기절당했고요. 전력이 반파되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네. 말씀하신 대로 치킨각은 이 두 팀에게 열려있는 것 같아요. 로키도 진짜 지독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성장을 데려갔습니다. 자, 젠지도 생각을 바꾼 거예요. 전력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 보니까 이거 우리 뭐 인서클이고 뭐고 안 돼. 최대한 킬포인트 만들어보자. 로키 생존 중이고요. 네. 보는데 안 쏘는 거죠? 네. 소리 내지 않고 구급 상자 두 개. 그리고 인디고는 쫙 밖에 있는데 결국 뭐 거기서 키스틴? 경기를 마무리 지을 생각인가요? 네. 구급 상자 하나 더. 젠지도 마무리 됐습니다.
인텔이 함께하는 본격 게이밍의 시작 PGIS 순위 결정전 1일차 시조와 DJ의 마지막 매치 전장은 에란겔입니다. 서버니와 스탈버 사이에서 시작해서 로족 중심부를 지나 밀리터리 베이스 끝단까지 이동합니다.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위치이긴 한데요. 네. 그렇죠. 팀들 사이로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죠? 이블리하고 어떻게! 로켓! 저렇게 180도가 돌아간다고요? 에이미? 저 그리고 제이엔드가 탱크 기절시켰어요. 이 주변에 멀티서스 게이밍 있는데 네. 어디지? 한번 찾고 있죠? 어떻게 낼 수 있나요? 하늘 정원에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젠지 템바랑 만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네. 자 왼쪽으로 가면 템바가 웃으면서 기다릴 거예요. 네, 더 위쪽으로 갑니다. 네. 안 돼요. 템바가 웃어요. 이런 이쪽으로 가면. 네. 저 아이콘 그대로 웃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고. 비우기 전. 그래도 살릴 수 있는 위치. 네. 연막탑 뿌리고. 아슬아슬했는데 네. 일단은 한번 살릴 수 있는 위치. 오! 민준이 안 돼, 안 돼, 안 돼. 민준이 좀 위험했어요. 어때요, 진짜. 자, 린슌 돌아요. 네. 네, 아래쪽에 그래서 인펜트리가. 그래도 일단은 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여기서 묶이면 안 됩니다. 좀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버티면서 뭐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스탈버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네 오르막길이라서 아마 조금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죠. 아, 그렇습니다. M16. 자, 피오 살렸고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고리안 기절. 화킬까지 났습니다. 먼저 갔던 임팬트리. 이전 경기에 이어서 좋은 플레이 또 보여주고 네. 있고요. 오린슌 로키. 그만합시다 하면서 네. 예 다시 한번 주차. 그다음에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로키 서클 게임이. 이거 품안으로? 젠지 품안으로? 오는데요? 템바의 품안으로? 네. 다 뒤집어지고요. 이거 죽겠는데요, 썸머. 로키. 화킬. 피오가 화킬 냈어요. 좋습니다. 1점 추가. 2킬이 기록되면서 더 위로 올라갑니다. 어쨌든 젠지가 전력 유지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다 살렸어요. 맞아 죽고 리드샷 당하고 막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참. 한땀 이렇게 네. 한 명씩 그 기절시키면서 자리를 만들어가는 플레이 진짜 템바 일품입니다. 아 기다리고 있던 오스 펫캡스가 먼저 잡혔습니다. 네. 자 이것도 소리를 내다보면은 이제 위치 알려주게 되는 계기가 돼서 영역이 더 축소. 네. 이게 백스텝 하는 게 가장 최고의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젠지 버텨야 됩니다. 자 로키가 일단 해단대 마치고 빠집니다. 예, 이거 백스텝하는 게 최고의 판단이에요. 네. 이노닉스는 살릴 수 없고요. 아. 근데 견제가 매섭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위치가 다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젠지예요. 네. 일단 피오는 남겨두고 아 에스더까지 기죠. 스킬키가. 아, 네. 피오도 누웠고요. 그만. 로키 먼저 남았어요. 그만 쏘십시오 하면서 차량 눈물의 도주 로키. 자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래도 스노크 어디 차가 한 대 더 있네요. 네 이거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왜 차가 차 바꿔요. 그래서 공성자 하나 공대라도 젠지가 패를 네. 선택하는 걸 보고 아 그냥 템바하고 전면전을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들었었거든요. 네. 아니야 다를까 이동하다가 너무 큰 손실을 봐서 오늘 담원기아에게 자기